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좌우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텅 빌 줄 알았는데 그득이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고향을 못 가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이 고향입니까? 서울이, 예, 요즘 서울 고향이 많죠. 그래도 아직 서울은 거의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태생은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이번에 한 100여 명, 7개 팀이 저녁이 흩어져서 지금 선교 아마 마무리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아마 비행기를 탔겠군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와 함께 또 프놈펜에 내려서 그 휴양지죠. 시아누쿠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거리인데 사실 5시간이 안 걸리는데 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절반은 비포에다가 거기 뭐 중앙선도 사실 개념이 없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 오고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상대방에서 막 중앙선을 넘어서 막 달려드는데 그런 도로를 한 5시간, 왕복 한 10시간 갔다가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가 이번에 처음 연계된 그 희망학교라는 데인데 한 4, 500명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책임자로 있는가 하면 50대 중반의 선교사님 부부인데 캄보디아에 도착하신 지가 17년, 꽤 오래됐죠? 17년 동안 거기에서 그 학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학교 사역을 택했던 이유는 이미 중학교 나이만 넘어가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는 이 종교 사상이 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서부터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식 캄보디아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어린이들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매 순간순간 매달 그 엄청난 재정을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상태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 좀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의 대화는 그 아내 되시는 여자 선교사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끔찍한 저 평생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험한 일을 캄보디아에서 겪은 겁니다. 18살 되는 고등학교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사실 무슨 사고가 나서 결말이 분명하다면 잊혀지기라도 할 텐데 실종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의 시신을 결국은 찾았어요. 보니까 뺑소니 사고예요. 그냥 치고는 그 시신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다 유기시켜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근데 그 시신도 못 찾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시신을 찾게 되었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참 귀한 뭐 어느 집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귀한 아들이었답니다. 엄마 아빠의 선교의 이 인생을 이해하고 참 말벗이 되어주고 또 동일한 꿈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불의한 운전자의 만행으로 어쩌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유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참 끔찍한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벌을 받도록 고발을 해라. 굉장히 갈등했대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자 이런 불의한 사고를 만났는데 저 운전자를 벌하게 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날을 갈등하다가 아들 생각이 났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기도 끝에 덮고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덮자.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그냥 캄보디아를 여기서 정리하고 떠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더래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이 땅을 향한 그 처음 마음과 사랑과 소명이 여기서 멈추어진다면 악한 무리들이 가장 기뻐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항구 등에 아들 무덤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계속 잘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의 그 죽음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날 또 이 남편 선교사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왔는가 하면 파킨슨시 병이라고 있죠.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전만 잠깐 일을 하고 오후엔 들어가서 주무셔야 된대요. 그리고 말씀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어눌어요. 뭐 워낙 사람이 그립고 반가웠기도 했겠지만 뭐 그 지난 17년간 주마등처럼 지나간 그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단숨에 쏟아내는데 뭐 쉴 틈이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끝에 제가 아유 그래 그 17년 동안 어떻게 이걸 견디셨어요? 그분이 참 그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저희 일행에게 남겼습니다. 17년 동안요, 매일 광야에서 맞는 아침 같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오늘도 정말 만나가 내릴까? 이걸 몇 년 해야 돼요? 40년. 이걸 40년 해야 돼요. 그분이 17년 동안 그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건강도 필요했겠고 물질도 필요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심정이었대요.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어도 그런 실제, 실감이 그 선교사님의 말처럼 들어올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랬겠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만나는 며칠 분량만 내렸습니까? 예. 하루 분량만 내렸어요. 그런데 무슨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만 봐야 돼요. 어제도 내렸지만 오늘이라고 또 그 만나가 내릴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뛰다 보니까 17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죠. 거기서 배운 건 하나님의 돌보심. 한 번도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역경과 비바람 앞에서도 고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자기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냈는가. 광야의 백성들이 늘 아침을 맞는 심정처럼. 오늘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후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과거 개정이 되기 전 성경에는 이후에라고 돼 있지 않고 이일 후에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말을 좀 안 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개역 개정된 성경에는 그 표현이 생략돼 있어요. 원래 앞서 성경에는 이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5장에 지금부터 소개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는 무슨 사건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공부했습니다. 15장의 온통 주제는 뭐였습니까? 11조 얘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1조 얘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우리에게 첫 열매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챙긴 전리품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앉히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인 것을 결국은 고백해 만드는 거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이후에 자 지난주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의 족속이 이 자원 문제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엉켜서 중동 전쟁을 벌인 겁니다. 네 개 부족과 다섯 개 족장이 먹고 한판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 자원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중동 전쟁은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석유 전쟁이지.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들었을 뿐이지 본질은 석유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자원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다 왔죠? 318명. 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 본문이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앞을 보실까요? 뜬금없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는데 널널하게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러실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캡처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속내를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알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속내가 어떻습니까? 뭔가에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속내에 담긴 쉽게 들추어지지 않는 깊은 어떤 두려움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뭘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상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사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하고도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 자, 방패라는 이 도구는 농사질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놀이 갈 때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 속에는 감추어진 어떤 깊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그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 쓰신 표현 속에 슬쩍 힌트를 성경은 건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 도구입니다. 방어용 도구예요. 즉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14장의 맥락을 따라 그 흐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걸 회복하여 뺏어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왔다면 당연히 그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할까요? 보복이 가능한 겁니다.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승리를 안고 돌아왔지만 인간인지라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슨 법체제가 있었거나 또는 사회기강이 있어서 보호해주던 때가 당연히 아니에요. 이때는 부의 상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절망스러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을 번성시킬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종족 보존에 대한 열망과 또 현실적으로는 이 보복이라는 상황 앞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막하지만 불안한 고요를 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면 여러분 저절로 고개가 그덕거려질 겁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말씀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연 거예요.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집에 길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후사를 삼겠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죠?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우리 그 계시록 공부를 할 때도 해달별은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적 이해 속에 뭘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손이에요, 자손.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까만 하늘에 총총 백해 있는 보석과 같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손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원래 자손은 어법상 복수로 쓰는 게 맞아요. 여기 자손은 단수입니다. 단수를 써서 이 젤라라는 말이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이라는 말이 왜 단수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신약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하고 풋노트가 있죠. 4. 좋은 성경은 있어요. 밑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C 단수입니다. 원래 C는 복수여야 어법이 맞아요. 근데 단수로 썼어요. 그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15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5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확인합니다. 6절. 6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연필로 침을 발라가지고 줄을 진하게 언더라인 하세요.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계속 이끄시고 상징도 보여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느끼든 못 느끼든 계속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손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득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가 심어준 겁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설득이고 은혜인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할게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불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그럼 행위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 또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우리 쪽에서 이해를 갖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겨요? 의로 여겼다. 이것은 법적인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중요하니까 다 찾읍시다. 로마서. 이 주일날 바쁠 때는 이렇게 찾을 시간도 없어요. 자, 4장 1절서부터 저하고 천천히 교독을 좀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끊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왜? 땀 흘린 대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절을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이퀄 뭡니까? 이 믿음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어떤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그가 수고한 게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짓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안내하셨고 인도하셨고 믿음을 넣어준 겁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실체에 경탄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정말 그런 분이 계신 건지 뭐 계신 것 같은데 좀 희미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심령이 열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게 전부 주님의 안내였고 인도였고 섭리였고 그분이 여기까지 내 고백이 나오도록까지 나를 설득해 오셨구나. 이걸 아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런다. 그럼 이 믿음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해요.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 이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십니까? 이제 땅을 약속해요. 예레츠, 땅을 약속하세요. 자손과 땅. 여러분, 자손과 땅, 거기에 뭐만 하나 있으면 나라가 되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 것은 장차 완성될 누구의 나라를 모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약속하는데 잘 보세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다 같이 시작.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앞을 보십시다. 3년 된 암소부터 집비둘기까지. 이 집비둘기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릴 것이 변변치 않을 경우에는 집비둘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구를 드렸죠? 그 집비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드리는,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의 여러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놀랍게도 이 믿음이 거의 어린 애거나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해주고 있죠? 대꾸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니까 저 같아도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하이 하나님 뭘로 그걸 증명하십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제 돌아보면 저는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까지 거의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산에 가서 뭐 했냐? 돌아보니까 난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실랑이 했던 것 같아요. 째려보고 실랑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실랑이 했던 그것도 하나님은 기특히 여기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무슨 유창한 언어를 써서 수리한 말솜씨로 하나님 앞에 신앙송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안 되면 버티는 기도를 하세요. 버텨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치겠습니까? 그래도 엎어져도 아버지 앞에 지금 엎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단계를 밟아야 기도가 깊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시간 양이나 정기적인 횟수로 따지면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기도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성질 못된 애가 그냥 아버지 째려보고 있듯이 이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말대꾸를 다 받아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 사인해 줄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된 암소부터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쪼개게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다 같이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제물에 드릴 짐승들을 갖고 와서 전부 어떻게 했죠? 쪼갰어요. 쪼갰어요. 이 쪼갰다는 말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알았어. 너 자손과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뭘로 알 수 있냐 그랬지. 이렇게 하자.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재물이 쪼개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죠. 분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약속이 아니고 천지는 없어져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을 잘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자, 저를 볼까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쪼갠 것도 죽음을 얘기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이건 뭘 얘기하냐고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 이 약속을 누구든지 깨면 하나님이 깨든지 아브라함이 깨든지 결국엔 누가 깹니까? 아브라함이 깨죠. 아직 이 백성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만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대 동안, 400년 동안을 이들을 어디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단순한 종살이나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만들기 위한 예비작업이었어요? 튼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의 역사에 이 백성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죠. 모세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너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민의 정이 생겨서 그들을 끌어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넘겨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마무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보세요. 3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앞을 보실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근거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항상 뭐라 그러죠? 언약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동기는 어디에 진짜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성실하심과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죠? 땅과 자손을 약속했어요. 뭘 걸고? 존재의 영광을 걸고.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깼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정신줄 놓을 시간이니까 조심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소개될 할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공부만 정확하게 마치면 성경 전체의 얼개가 싹 들어와요. 결국 우리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기억하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